이런 거를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돌림병을 가지고 돌림병을 해서 완전히 뭐 무너졌느냐 그건 아니죠. 그 돌림병 영향이라고 보면은 세계사적인 영향을 보면은 어떻게 했냐면은 여러분들 중세라는 그 천주교가 캐톨릭이 전 그 유럽을 다 지배하던 시기에 중세라고 그러죠. 중세가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? 중세라는 캐톨릭이 중심이 됐던 유럽 사회가 무너진 이유. 와야 된 거. 여러분들 흑사병 때문에 무너집니다. 흑사병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. 흑사병을 그게 통제, 그 뭐 전염병이라는 거는 통제가 잘 되는 건 아니니까 그 흑사병으로 유럽 사회가 완전히 해체가 됩니다. 흑사병으로 해체가 돼가지고 유럽에서 이제 그 사회가 굉장히 이제 그 다양한 사회, 다양한 과학들이 이제 발전하는 거죠. 바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건데요. 저는 우리나라가 그 건국정신 중에 하나가 홍익인간이라는 게 있잖아요. 홍익인간 이런 것들이 보면은 그런 질병이나 이런 걸 갖다 극복하는 과정에서 생겼다고 봐요. 왜 그러냐면은 질병은 혼자 극복되는 게 아니잖아요. 그죠? 서로 지금 마스크 다 쓰고 다니시죠? 마스크 다 쓰고 다니는데 그 마스크 쓰는 게 나를 위해서 쓰는 것도 있지만은 타인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래, 안 그래요? 서로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. 그러면은 그 어떤 그 병이라든지 이런 걸 고치기 위해서 그건 서로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죠.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 서로를 위한 노력의 정신이 나는 홍익인간이라는 그 정신, 제가 얘기할 때는 더불어 잘 사는 사회라는 얘기죠. 그 사회를 만드는데 하나의 어떤 그 기폭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제 그런 그 과정을 볼 때 우리는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꼭 나쁜 것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.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 다 똑같이 겪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건 조금 냉정한 얘기인데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우리 한민족에서는 그 유전자에서 열성 있죠. 열성은 많이 도태가 된 것 같아요. 많이 도태가 된 것. 그러니까 우성만 남은 거죠. 우성. 여러분들 그 몽골에 가보면 몽골 가보면은 굉장히 그 층차가 저 있거든요. 어떤 사람들은 몽골 사람들 되게 체격이 좋고 그렇다고 그러잖아요. 체격이 좋고 다 그런데 실제 몽골 사람들이 다 그런 게 아니고 체격이 좋고 생존이 가능한 사람만 사는 생존이 되는 나라가 몽골입니다. 제가 몽골 가서 4년 동안 일을 해봤거든요. 일을 해봤는데 왜 그러냐면 워낙 자연 환경이 열악해요. 워낙 자연 환경이 열악하는데 그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돼요?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우성만 살아남는 거거든요. 우성만 살아남는데 근데 몽골 사람들은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자신감 있잖아요. 그 사람들은 대놓고 주먹 욕도 하고 막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정신 신체가 이제 건강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. 저도 이제 그걸 갖다 다시 우리 역사를 대입을 해본다 그러면은 그 우리 역사에서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살 수 있는 그 조건은 바로 우성 인자들이 이어져 내려와서 그렇다고 봅니다. 우리는 옛날에 그 뭐 덩치도 작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. 그런데 잘 먹고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서양 사람보다 우리가 덩치가 적은가요? 안 적잖아요.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원래대로 다 올라가서 우리도 강인한 체력을 가졌다는 게 이제 충분히 증명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. 저는 개인적으로 21세기 중반 2030년 40년쯤 되면은 우리 민족이 세계 리더 민족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다른 사람이 부정을 하든 않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유는 세 가지가 있어요. 세 가지가. 첫째 뭐냐면은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이 있는 나라입니다. 이게 기본이 돼 있어요. 둘째, 그 홍익인간, 더불어 잘 살아야 된다는 그 생각이 우리는 확고하게 베끼는 사람들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 잘 살라고 그러면 그거 절대 인정 못 하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되는 거죠. 같이 가야 되는 그런 현상, 정신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는 뭐든지 하면은 이겨야 된다는 그런 어떤 그 절지부심, 사명감이랄까 그런 게 있는 사람들입니다. 그러니까
전 세계에서 못하는 거 우리한테 갖다 놓으면 합니다. 불과 몇 년 전까지, 지금 모르겠습니다만은 카메라든지 최첨단 기술 그 제품들이 나오잖아요. 최첨단 그 정밀한 그 제품들이 나올 때 한국한테 갖다 줘서 한국 사람들이 오케이 하면은 그 제품들을 전 세계에 팔아도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였어요. 왜? 우리가 그 정도의 기술력과 또 이렇게 남을 갖다가 남의 것을 갖다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의 훌륭한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. 저는 그것이 앞으로 우리 사회 여러분들한테도 계속 적용이 돼서 그 세 가지 때문에 2021세기 중반쯤 되면은 분명하게 세계 리더 국가로 간다고 봅니다. 지금도 세계 리더 국가 됐잖아요. 된 거 안 느끼세요? 저는 분명히 느낍니다. 제가 이제 직업상 여기저기를 돌아다녀보잖아요. 돌아다녀보는데 한국 사람 절대 무시 안 합니다. 삼성에서도 무시 않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에 대한 묘한 것을 느끼는가 봐요. 대장금을, BTS를, 싸이 이런 걸 보고 문화적으로, 정신적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감화를 줬다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그 분명하게 그 세계의 그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, 그 리더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겸손한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. 아셨죠? 저는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그 살고 여러분들 자식들이 그 살아가는 이 지구는 21세기 중반부터는 대한민국의 그 세 가지 정신에 의해서 평화로운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, 고맙습니다.